척추라의 가수 강민입니다. 정나눠는 시작. 오늘은요, 아름다운 동강이 굽이굽이 흐르고 단종에 떡시 잠들어 있는 바로 강원도 영월에 와 있는데, 영월 하면 아름다운 관광지가 많은 곳인데요. 그 중에서도 영월 서부시장에 여러분의 발도장을 찍지 않으면 아쉬움이 두고두고 남을 것입니다. 자, 영월 서부시장, 여러분 정나눈 시장 함께 떠나 보시죠. 영월군의 중심 시외버스터미널을 마주보고 있는 서부시장은요, 오일 장날 없이 상시 운영되는 장터입니다. 향토 음식들이 즐비한 아침시장과 채소, 과일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공설시장,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는 종합상가까지 한 지붕 아래 세 가족이 둥지를 들고 있습니다. 참 품목별로 정비가 잘 돼 있죠? 그러게요. 시장이 정말 깔끔하네요. 여러분, 영월 하면 바로 닭강정입니다. 닭강정 없이는 영월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영월에 아주 유명한 닭강정이 여기 서부시장에 있으니까 한번 맛을 보러 갈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 닭강정을 지금 만드셔서 포장하시는 거예요? 네네. 아,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시식이에요. 아, 시식코너. 여러분, 영월의 닭강정은 바로 닭살이, 닭살이 전체입니다. 튀김가루는 일부입니다. 이 영월이 유독히 닭강정이 유명한 이유가 있나요? 네, 이거를 네. 식혀서 야외에서 드실 수 있고, 네. 그 다음날까지도 드셔도 네. 네, 맛있습니다. 네. 식어도? 네, 식어도 맛있어요. 식어도 맛있다? 네, 네. 아. 영월 서부시장의 닭강정은 총 세 곳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집집마다 맛도 개성도 각양각색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노하우들이 있으시겠죠? 튀김가루. 튀김가루. 여기는? 이거는 파우더 가루. 파우더 가루가? 자, 이. 이거는 계피가루. 아, 계피가루. 이 닭고기는 네. 늘 그날그날 네, 잡아서 매일, 하는가요? 네, 매일. 매일 저희가. 신선 얼면 맛이 없잖아요. 아, 얼면은? 네. 그러니까 신선을 그때그때 작업을 해서 저희가 네. 이렇게 가져와야 닭이 질기지 않고 네, 부드럽고 아삭하고 맛있습니다. 얼리지 않은 국내산 닭고기만을 고집하는 영월 닭강정. 모든 조리는 매장에서 직접 이뤄지고요. 매일매일 교체되는 깨끗한 기름으로 튀겨내서 더욱 바삭하고 담백한 맛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비법 소스까지 더해지면 정말 정말 필요 없겠죠. 여름에는 휴가철에 많이 오시거든요. 네네. 그러면 보람을 느껴요. 맛있다고 또 오시고. 맛있다고 네, 또 오시고. 오실 때 네, 그럴 때 보람이. 혹시 택배 배달도 되나요? 네, 택배 배달. 오, 전화를 해가지고 배달을 해달라고 그러면 그럼 뭐 서울, 경기 네, 어디 전국으로 다 배달을 해대고요. 네. 다른 데서 먹는 저 닭강정마다하고 영월에서 먹는 닭강정마다하고 차이가 있다면? 여기는 좀 약간 담백한 것 같은데 맛이? 어, 그렇고 네. 진짜 살이 살아있어. 부드러워요. 예. 네. 부드럽네. 저 닭강정 맛있게 많이 드시고 누구세요, 근데? 저 세월아 청춘아 가수 강민입니다. 강민님. 예. 형님. 세월아 청춘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랜 세월을 짐작해야 된 흑백 사진이 반기는 이곳은요, 특산물부터 가공식품까지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만물 상회입니다. 네. 감자, 감자, 옥수수, 콩, 콩, 깨, 깨, 곤드레, 곤드레, 또 분추, 분추. 어머니 혼자서 여기서 장사하시면서 힘드시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힘들어도 뭐 내가 뭐 아주 젊으니까 해야지. 아직 젊으시니까. 저 70수이나 되니까 뭐 아주 100살 거든 살 건데. 아, 그렇죠. 이제 청춘인데. 청춘이신데. 장사 아직도 100살까지 하시는. 그럼. 장사 100살까지 하시고. 그럼. 그러면 예, 서부시장에서 장사를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50년 넘었지. 아, 50년. 50년 동안에 어머니가 이 서부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뭐 특별한 손님들을 대할 때 뭐 그게 나는 있나요? 내가 욕을 잘해서 안 하고. 욕을 잘해서요? 욕 잘해. 강원도이. 아니, 오늘 아침에도 있잖아 와서. 예. 저 배차를 해서들이 저 사람 있는데 대는데 배차를 콕 찌르고 가고. 예. 또 저기 그 뭐 저 메밀가루, 메밀국수 이런 것도 다 손을 이렇게 콕콕 찌르고 가. 누가 좋다 그래 욕을. 그러면 할게. 그러면 그럼 콕콕콕 찌르면은 그럼 어. 강원도 사투리로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아유, 그러면 손님들이 이렇게 한 번씩 만져보고 그럴 때 좀 친절하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니, 친절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렇게 이러고 가니까 빵꾸가 나는데 욕 안 하느냐. 아, 응. 요즘에 이제 전통시장도 네. 고객을 가족처럼 네, 가족처럼 모시면서 네. 욕하지 마시고 욕 절대 하지 마시고요. 손님이 네. 아이고 싱싱하신데 한번 이 저희 물건 한번 사가시고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 자 네, 인사를 하시고 자 네. 시작 네. 안녕하세요. 욕 안 하겠습니다. 오세요. 예, 앞으로 고객분들로 오시면 늘 친절과 예, 알았습니다. 예, 자 그리고, 가까이 오세요 이래. 예, 그래, 네. 한 번씩 안아도 주고 자식들 다 그죠. 예. 애기들이 오면 꼬마들 오면 내가 진짜 전해 하나씩 다 맛있는 거 이거 그거 사 먹고 그럼 어떻게 저한테 한번, 아 저한테 대 저한테 아, 맛있는 내 이름이 이래 아 우리 이쁜이 예 아이고 할머니 감사합니다 예 그래 예 그게 이게 우리 전통시장에 우리 어머니들의 정이죠 그죠 그여 시장 아무 사람도 안 줘 나만 그래 아 여군 하더라도 그래 여군 아이고 골목의 가장 안짜라게 위치한 서부 아침시장입니다. 지글지글 달궈진 무쇠팬마다 부침개와 전병을 만드는 손길로 분주한데요. 서부시장의 대표 먹거리 골목으로 대부분 영월 지역 향토 음식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야, 먹자 골목이시네요. 이야, 이거. 예, 전병. 오, 색색이 이게 뭐예요? 자색 고구마요. 네? 자색 고구마 색깔. 자색 고구마 전. 예. 오, 이거 그러면 원재료가 뭡니까? 원재료는 메밀이 여기다 원조고요. 오리지널 메밀 전병이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예? 여기에다가 자색 고구마 천연 가루로 색깔을 내서 색깔을 낸 거죠. 아, 자색 고구마 가루를 내서. 네, 네. 그리고 함대 역할을 한다 해가지고. 아, 자, 이거는 백년초 천연 가루. 아, 백년초 천연 가루. 제주도 가면 그 천연 가루. 이야, 그러면 이거는 녹차. 녹차. 예, 예. 단호박. 어? 단호박 가루. 단호박 가루. 이야. 이게 정말 진짜 그 뭐 식용 색소를 사용하지 않고 예, 예, 예. 자연 그대로의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예, 예, 그렇죠. 색깔을 내고 맛을 내고 하시는 거네요. 요즘에는 이제 맛도 중요하지만은. 네. 보는 데도 좀 작용을 많이 해요. 어. 이런 데도. 저희는 뭐 오렌지색, 색색이 뭐 삼색 전병, 네. 사색 전병, 뭐 오색 전병까지. 어, 전병을. 두 부부가 이렇게 웃으면서 장사하시니까 좋죠. 기분이 좋죠? 첫째는 뭐 남한테, 남의 밑에 있으면은 네. 뭐 안 좋은 얘기를 나이 먹고 듣는데 솔직히 뭐 나이 먹고 어디 가서 있다가 보면은 뭐 천대받고 그러는데 일을 이렇게 하실 때는 자체가 실제는 좋은 거죠. 시청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색의 메밀전병이 이렇게 오색전병이 나왔습니다. 아, 제가 저번부터 느꼈지만요. 강민 씨 정말 맛있게 드시네요. 저도 한 입만 주세요. 메밀 맛이 맨 처음에 저를 전해. 메밀 맛이 먼저 전해주고 그다음에 이 속에 메밀전병의 속이 아삭아삭하고 씻고 양념도 잘 되고 맛있고요. 그러니까 이 기름은 어떤 기름이에요? 식염유하고 들기름. 들기름하고 같이. 윤기부터 남다른 메밀전병. 저도 꼭 들러서 먹어보고 싶네요. 이번에는 다양한 공산품들이 판매되는 서부 종합상가입니다. 주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
여기 뭐 네네. 야, 난제리도 난제리도 있고. 조금 될 수 있으면 쳐다보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제가 쑥스러워 가지고 지금 네.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고 네. 이쪽에 지금 여러 의류들이 네네. 그리고 뭐 아니 네. 여기 서부시장에서 장사를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전 지금 30년 됐어요. 30년이면은 어떻게 한갑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네네. 어디 뭐 학교 다니면서부터 장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인이 돼서 시작했어요. 너무 젊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30년 동안 하셨는데 네. 이 자리에서만 네네. 장사는 어떠세요? 아, 저희가 다행히는 저희가 이 속옷이다 보니까 네. 품목이 한 뭐 수백여 가지 되다 보니까 네네. 저희는 다행히 경기를 안 타요. 큰딸 아이가 같이 도와주고 있고요. 아, 네. 큰따님이세요? 네. 아, 가까이 오세요. 지금은 영월 어머니들이 네. 딸하고 장사한다고 너무 부러워하세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네네. 따님은 아직 결혼 안 하셨고 네. 내년에 이제 또 보냅니다. 시집 가요? 네네. 30살 그러면 되면 또 팔아야죠. 아니, 30년 동안 장사를 하셨다고 어떻게 딸을 팝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그 사이가. 네네. 전국적으로 아마 저희 상가같이 깔끔한 가게가 없다고 그래요. 백화점하고 버금가요. 네. 그래서 또 요즘은 영월이 이 관광도시로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네. 관광객이 엄청 많아졌어요. 네. 이제 저희도 대신 이득을 보는 것 같아요. 그게 또 동문화의 저의 절친이 영월 출신이에요. 네네. 친구의 유호성 씨가. 아, 네. 네가 가라 영월. 그 제가 동강에 자주 이렇게 유호성 씨랑 같이 래프팅도 하러 왔는데. 네네. 자, 그러면 영월 이 서부시장의 네. 자랑거리라고 그러면 한번 네네. 누가 따님이 한번 우선 깔끔하고 네,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네. 경찰 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누구나 좀 믿고 사주시고 다 내 가족같이 대해드리는 거 네. 손님이 진짜 내가 필요해서 찾아주시고 저도 정을 팔고 이제 이런 장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시장이 고객과 상인이 가족처럼 사랑으로 네네. 가족처럼 네네. 내 가족을 대하듯이 네네. 그렇게 여행 오셨어요? 어디에 있어요? 평택이요. 평택! 네네. 너무 좋아요. 전병도 먹고 우리 뭐 먹었죠? 수수전병 그리고 올챙이 올챙이 국수 네. 원래는 여행 가시면 여행지에서만 그냥 동강에서 래프팅하고 어디 저 청룡포에 가서 구경하고 사진 찍고 그러는데 전통시장으로 오신 이유가? 아니 이제 우리는 2박 3일 왔거든요. 네. 근데 어저께 비가 하루 종일 왔잖아. 네. 구경 못하고 네. 그 오늘 이제 가는 길에 이제 구경하고 간다고. 아, 그러면 영월 서부시장이 네. 그 네. 먹거리가 네. 많다는 걸 네. 알고 정보를 네. 입수를 하고 오신 거예요? 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영월의 서부시장에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늘 가족처럼 친절하고 맛있게 정성을 다한 시장 영월 서부 시장입니다. 구경 한번 와보세요. 영월의 명물 서부 시장 값도 싸고 인심 좋은 서부 시장 안에 종합상가. 여러분 영월 서부 시장으로 오세요.